안녕하세요. 복선의 재택의 피치테디입니다. 2020년 4월 8일 오늘은 한국의 부자 보고서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포트가 어제 하나금융그룹에서 발표한 한국의 부자들에 관해서 하는 레포트이고요. 야, 나는 하나은행의 대출이 마이너스 9천인데 이 한국의 부자 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답니다. 2019년 12월 중순부터 약 1개월을 거쳐서 하나은행 PB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저도 언젠가는 대출 마이너스 9천만 원이 아니라 금융자산 10억 원이 넘어서 하나은행 PB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봐야 되겠네요. 어찌됐든 이런 보고서를 보면 저도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또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고서가 한 60장이 되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감소했답니다. 2019년도에는. 이 레포트를 보면 2017년도에 총 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 비중이 2016년도 50%, 2017년도 51%, 2018년도 53%, 그래서 50, 51, 53%까지 증가했다가 2019년도에는 자산 비중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51%까지 감소했네요. 이건 아무래도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맞물려서 좀 감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연령별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50대 이하에서는 2019년도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조금 줄었어요. 2018년 대비 2018년도에는 40.6%에서 2019년도에는 36.1%로 줄었네요. 그런데 60대 이상에서는 50.3%에서 52%. 아무래도 60대 이상에서는 은퇴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아서 생활비를 마련하겠죠. 그래서 60대 이상과 50대 이하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들이 현금 자산 10억 원을 넘는 부자들의 시드머니 확보 수단을 한번 볼까요? 와우! 시드머니 확보 수단 1순위는 사업소득이네요. 30.3%.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니까. 25.4% 상속증여, 일명 금수저들이네요. 태어났는데 그냥 부자인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57%. 근로소득으로 18.7%, 이게 3등이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8.2%가 부동산 투자.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게 18.7%가 근로소득인데 18.7% 정도는 시드머니를 근로소득으로 해서 시드머니를 확보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면 사업수증여 부동산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비중이. 그러면 그렇게 된 다음에 부자들이 자산 축적 수단 1순위의 비중을 보면 이것도 사업소득으로 계속 자산을 축적을 하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 투자, 세 번째가 상속 증여.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지 않거나 물려받은 게 없거나 부동산이 없으면 부자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네요. 암울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시드머니 확보 시기는 평균 41.3세랍니다. 제가 지금 만으로 45.5세? 한국 나이로 47세니까 세이 46세인데 금융자산 10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평균 시드머니 확보 시기가 41세랍니다. 물론 그 확보 수단은 사업소득이 1위고요. 야,
이 자산 구간별 평균 나이를 보시면 10억에서 30억, 또 이게 10억 이상도 보면 30억까지 한번 끊고 50억 한번 끊고 100억 이상 한번 끊네요. 근데 보통 10억원 이상의 시드머니 확보 시기는 평균 나이가 41세, 그 다음에 30억 이하까지는 평균 40.9세, 그러니까 43세, 43세까지는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드머니를 이용해서 한 35억까지는 부자를 만드는데 그 시드머니 모으는 나이가 평균 나이가 43세라는 거죠. 이 시드머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수득, 상속 증여, 부동산 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근로소득은 18.7%. 제가 지금 46세이니까 한 5년 정도 뒤쳐졌네요. 시드머니. 시드머니는 얼마 정도일까요? 그래도 최소한 3억 원 이상은 되겠죠. 3억에서 5억 원. 10억 원 이상을 현금으로 금융자산을 보유하려면 시드머니가 최소한 5억 원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평균 41세 부자가 되기 위한 시드머니를 확보해서 평균 이 사람들이 65.2세의 자녀들에게 증여를 했답니다. 40대 이하의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자가 된 사람들은 시드머니가 34.8세, 평균 35세의 시드머니를 확보해서 40대 이하, 그러니까 50 이전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모으는 거죠. 그 다음에 50대 부자들의 시드머니 확보 시점은 39.7세, 거의 40세네요. 70대 이상 부자들의 시드머니 확보 시점이 44.7세, 45세. 저 때가 지금 딱 제 나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 투자를 하면 70대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계청으로 봤을 때 상속 개시 나이가 82.7세. 보통 한 82세 정도부터 뭐 자연사를 한다든지 뭐 병사를 한다든지 해서 82세 정도부터 상속 개시 나이를 한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증여 시기는 65세. 이 돈 많은 사람들은 한 65세 정도 되면 자녀들한테 어떻게 증여를 할 건지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리고 설문대상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68세. 제가 지금 46세니까 한 22년 남았네요. 22년 남았는데 제가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한 이유가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보면 거의 7년마다 지금 그게 더블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 제가 1억을 넣는다고 하면 일시불로 7년 후에 2억이 되고 14년 후에 4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2억을 넣으면 14년 후에는 8억이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250만원, 1년에 3천만원, 7년 동안 약 2억을 투자한다고 보면 7년 후부터 그게 더블이 되니까 46에 더하기 7년, 53세에 2억이 투자가 되면 60세에 4억, 67세에 8억.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좀 더 좋거나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으니까 68세에는 부자들의 마지노선인 10억에 간당간당간당 투자를 할 수도 있겠네요. 좀 더 일찍 투자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스럽지만 지금이라도 한 발 한 발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꼭 하나은행에서 대출이 아니라 PB로서 이런 인터뷰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68세 현금자산 10억 가겠습니다. 안녕.